과거에는 치매를 망령이나 노망이라고 부르며 노인은 당연히 겪는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방치하였다면 이제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치매를 뇌질환으로 인식하고 치료법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로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키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와 신경세포의 독성 유발을 막는 NMDA 수용체 기량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근본적인 치료 대신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그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임상실험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의 비정상적 축적을 저해하거나 주요 병리인 뇌염증을 줄이는 세포분자적 연구와 12지황탕, 녹용 등을 이용한 천연물 화학 기반의 연구 그리고 광치료법, 신경줄기 세포치료법, 유전자치료법, 뇌전기자극법 등의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치매를 완치하는 치료제가 없어 치매 환자들에게 비약물 치료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비약물 치료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모든 방법을 말하며 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치료, 화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음악치료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가족 교실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치매치료법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로 치매 진전을 늦출 뿐 아니라 근본적 치료까지 가능하게 하는 미래 치료제로 나아갑니다. 특히 여러 표적을 동시에 치료하는 다표적 지향 병용요법과 줄기세포 연구, 미래융합 기술과 연계된 치료법 등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치매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입으로 2019 대구에서 우리의 미래를 확인해보세요.